엑셀을 이용하여 업무에서 많이 사용하는 문서 양식을 만들고 익혀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금전출납부, 굉장히 쉬워 보이죠? 예, 이 금전출납부 문서를 만들고 그 문서 과정에서 필요한 수식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그 방법을 익혀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함께 볼까요? 자, 일단 제가 만들려는 그 금전출납부는 이와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날짜 있고 그 다음에 그 각각의 돈, 들어온 돈, 뭐 나간 돈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 부서에 뭐 지원비가 있다. 그리고 이거 쓴 거 내역 있죠. 그런 거 쓸 때 이 문서를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문서는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간단하죠? 예.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이 잔액 계산, 그 다음에 이 밑에 합계, 보이죠? 그래서 우리 부서에 지원된 총 수입은 얼마고, 총 지출 합계는 얼마고, 그 지출 내역은 사실 정해져 있더라, 우리 부서는. 그 각각의 명세가 이와 같이 세분화되어서 총합계가 이거더라. 이렇게 나오게끔 금전출납부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떠한 내용부터 먼저 만들어야 되느냐. 위에 제목은 나중에 써요. 한 네 번째 줄에다가 A열은 일단은 비워둬요. 좀 좁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B 5번지쯤에다가 월 써요. 월이요. 네. 그리고 옆에 칸에 1. 이렇게요. 그리고 이 월 1, 이 두 개는 칸이 넓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여러분이 이렇게 조절을 해서 두 개 열을 이렇게 잡고 좁혀주세요. 네. 얼마 정도의 너비다? 이런 거 따로 계산하지 마세요. 1 더 줄일까? 그럼 여러분 편한 대로 하세요. 월하고 일 줄이면 됩니다. 살짝 이렇게요. 자, 이렇게 줄였습니다. 그리고 요 바로 위에 두 개 칸을 병합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써요? 일자 이렇게요. 됐죠? 자, 그 다음 그 옆에 칸에 적요. 이제 돈 어디서 들어왔고 어디로 나갔느냐. 그 내역을 쓰는 거죠. 자, 두 개 병합하는 거 맞지요? 예, 병합합니다. 그리고 적요 이렇게 쓰면 돼요. 적요 이렇게. 그리고 칸을 좀 넓혀요. 왜? 들어온 돈 내역을 쓰려면 내용이 좀 길어질 수 있으니까요. 넓게 넓게 잡으세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보이죠? 자, 수입과 지출에 대한 금액. 자, 두 개 범위 잡고 병합. 됐죠, 여러분? 병합을 하고 서식 복사 한번 클릭하고 옆에 칸도 한번 클릭. 자, 그리고 쓰면 되죠. 너는 수입, 나는 지출. 이렇게 쓰면 돼요. 수입액, 지출액. 뭐 다 좋아요. 자,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지출이면은 지출이 나가는 데가 어딘지 몇 군데. 우리 부서는 뭐 정해져 있더라. 회식하고 뭐 회사 그 우리 부서에 비품을 사는데 썼다. 뭐 이런 거죠. 대부분. 그죠? 자, 그걸 조금 더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아, 우리 부서에 뭐 통신비, 예, 전화를 설치해서 뭐 특별히 전화비가 나간다든가, 그 다음에 우리 부서에 뭐 등을 갈았다든가 뭐 했다든가 소모품, 그 다음에 우리 부서에 어떤 공무일, 교통비가 나갔어요. 그 다음에 직원 그 사기를 북돋는 일들, 뭐 여가비 이렇게 써도 되죠. 또는 뭐 직원 복리후생 이렇게 써도 돼요. 그 다음에 잡비 이렇게. 커피가 떨어져서 커피를 샀다 뭐 이런 거 잡비죠. 이렇게 필요한 게 있다면 더 써도 돼요. 자,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뭐 부서 뭐 또 뭐 뭡니까? 부서 발전비. 뭐 이런 거 있죠. 말이 안 되나? 하여튼 그런 거. 자, 그러면 이제 다 썼으면은 요거 각각의 칸을 또 병합을 해서요. 이 위에 구체적으로
지출이 어디에 쓰였는지, 그래서 뭐 여기를 좀더 똑똑한 말로 지급, 예, 상세 내역,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서 여기 잔액을 써야 되죠. 병합하고 잔액 이렇게 써요. 잔액이 중요하죠. 자, 이렇게 썼습니다. 다 됐어요. 그리고 잔액은 돈이니까 좀 넓게. 수익과 지출도 좀 넓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넓혀요. 이렇게. 네, 넓히세요. 괜찮아요. 돈이니까 넓게 넓게. 됐죠? 자, 이렇게 모양을 만들고, 그 다음에 얘네들도 좀 넓혀야 될것 같아요. 그럼 넓히세요. 조금씩. 이렇게. 부담 갖지 마세요. 자, 이렇게 다 잡았어요. 그럼 이제 이 밑에 날짜를 입력을 하겠군요. 그죠? 자, 우리가 11월 달이다. 그러면 11월, 이렇게. 11월을 계속 쓸 필요는 없어요. 11월 하나만. 왜? 이번 달에 부서 지출 내역, 이번 달에 지원비가 나오고 하니까 11월만 쓸게요. 이렇게 쓰면 돼요. 자, 참고로 헷갈리니까 얘네들은 일단 범위를 잡아서요. 여러분이 원하는 글씨체, 예, 원하는 글자 크기 다 지정을 해요. 자, 지정하고 가운데 정렬 확실하게 해줘요. 한번더 누르세요. 깔끔하게.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색상을 하나 넣겠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색상을 하나 넣으세요. 자, 저는 이 색깔로 넣겠습니다. 헷갈리니까요. 자, 됐어요. 이렇게 만들고 여기에 이제 날짜를 입력을 하면 되겠죠. 만약에 11월 1일, 매월 1일 날 부서 지원비가 나온다. 그럼 여러분 여기에 부서 지원비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그럼 이거는 회사에서 나오는 돈이니까 수입. 어떻게 됩니까? 뭐 우리 부서에 지원되는 돈이 30만 원이다. 그러면 30만 원 이렇게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 돈이니까 수입액, 지출액, 잔액 이런 애들은 다 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그한 달에 부서에서 쓰는 게어한뭐 20라인 정도 된다고 할까요? 20라인? 그러면 여기서부터 자쭉 내려갑니다. 26라인 정도. 이 정도 범위를 잡고 너네들은 여기 표시되는 건다 돈이야. 그죠? 돈이니까 여러분 여기 회계로 표시를 해버리세요. 이렇게. 됐어요? 예. 네. 이렇게 표시하자 이겁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 30만 원이 돈들이 눈에 딱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글씨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더 강조를 해서 작업을 하세요. 굵게는 좀안 어울립니다. 그리고 글씨체 이런 것들을 잘 지정을 해서 여러분이 입력을 하면 돼요. 참고로 우물정체가 나왔다는 얘기는 좁단 얘기예요. 늘려요. 예, 이렇게. 됐습니까? 예. 자, 이 정도로 넓게 했어요, 제가. 30만 원. 자, 그럼 여러분 여기가 30만 원이면 11월 1일 날 부서 지원비 30만 원 나오면 잔액은 어떻게 돼요? 30만 원이죠. 또 지난달에 쓰고 남은 돈도 있을 수 있지 않나요? 있을 수 있죠. 그것도 써야 돼요. 11월 1일 날 똑같은 날. 예를 들어 지난달에 쓰고 남은 돈이 있더라. 2월 전에 이렇게요. 이건 가계부하고 똑같아요. 2월 전에 뭐 예를 들어 한 2만 5천 원 남았다. 이렇게 쓰면 돼요. 됐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잔액이 나오게 돼요. 그죠? 그럼 이 잔액은 뭐냐면 현재 우리 부서에 있는 잔액을 말하는 거예요. 그쵸? 그럼 이 잔액도 구해야 되는데 우선 조금 있다가요. 자,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그러다가 11월 3일날에 갑자기 외근을 나갔어요. 그래서 외근 출장비. 자, 이렇게. 그래서 외근 출장을 하게 됐으니까 어떻게 돼요? 출장, 외근비 이렇게 쓸까요? 자, 외근, 바깥에 나가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외근비, 교통비, 이제 외근 교통비라고 할게요.
이렇게요. 그래서 외근 교통비 지출로 5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자, 이렇게요. 그럼 참고로 우물정차 나오죠. 넓히세요, 무조건.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 5만 원이 어디에서 발생한 건지 이 상세 내역에 자세히 써라 이거예요. 그래서 교통비 여기에 5만 원이다. 아니면 교통비에 3만 원, 그 다음에 나가서 뭐 점심을 사 먹었다. 그것도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럼 잡비에 뭐 2만 원. 아니면 식비를 넣든가요? 그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좁죠? 넓히세요. 이렇게. 됐죠? 이렇게 두 개를 더해서 5만 원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아, 그러면 여기 5만 원을 직접 쓰면 되는 게 아니로군요. 그렇죠. 얘네들을 모조리 더해서 지출액이 나오게 해야 돼요. 됐습니까? 아, 그렇게요? 예. 네, 그래야죠. 자, 그럼 여기 지출액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써야 돼요. 여기가 처음 줄이죠. 여기서부터 26번째 줄까지 우리가 표시를 해봅시다. 자, 식을 뭐라고 써야 될까요? 얘네들을 모두 더해서 여기에 표시하세요. 어떻게 쓰면 돼요? 그야 모르죠. 네, 여러분, 이럴 때는 얘네들을 모두 더해라. 바로 sum이라는 함수를 쓰면 되는데요. 자, 여기 홈 탭에 편집 그룹에 시그마, 이게 바로 합계예요. 요해를 누르잖아요. 그럼 엑셀은 항상 왼쪽의 셀을 참조하려는 성격이 강해요. 이게 기본이에요. 근데 우리는 얘를 더할 게 아니죠. 얘네들을 더해야 되죠. 이걸 지우고 헷갈리지 마세요. 통신비부터 잡비까지 범위를 지정해 주면 돼요. 엔터 꽝. 그럼 빼기가 뭐냐? 없단 얘기예요. 현재는 지출이 없죠. 자, 아래로 끌어보겠습니다. 쭉 끌어요. 어디까지? 26번째 줄까지. 자, 그랬더니 어때요? 와, 원화 표시 이렇게 뜨는데 이거 너무 지저분해요. 얘는 똑똑하죠. 5만원 나오는 게. 아, 근데 이게 너무 지저분한데 이거 더 깔끔하게 못합니까? 있지요, 방법이. 뭡니까? 네, 바로 이 내용이에요. 여기 앞에다가 이렇게 여러분이 쓰면 돼요. 아, if요. 네. 자, if 가로 열고 현재 얘네들을 더한 결과가 0이면 즉 얘네들을 더해서 0이 나왔다는 얘긴 뭐예요? 지출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0이면 참고로 if 함수는 여러분 조건을 이렇게 써요. 먼저 그 함수 안에 함수가 있을 수 있나요? 엑셀에서는 필요하다면 함수 안에 함수, 그 안에 또 함수, 또 함수 이렇게 중첩해서 함수를 쓸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if는 무조건 조건, 물어본다 이 뜻이에요. 부담 갖지 말고 써보세요. 잘 몰라서 쓰다 보면 익숙해져요. 자, 그래서 이 뜻은 이거예요. 얘네들까지 합계를 구한 결과가 0하고 같니? 이 뜻이에요. 이게 조건이에요. 그러면 같으면 어떡해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얘기는 뭐예요? 너 학교 가? 너 안 가? 가. 학교 가? 물어보면 어떡해요? 가. 아니, 안 가. 둘 중에 하나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쉼표 찍고 0이라면 너 0이야? if true. 나 0이야. 이런 뜻이에요. 그럼 0이면은 이 자리에 뭐예요? 아무것도 표시하지 마. 예. 네, 따옴표 열고 따옴표 닫고. 그 다음에 0이 아니면요. 0이 아니면 이 더한 결과를 보여줘. 이걸 더하려면 뭐라고 써야 돼요? 한번 쓰세요. sum. 가로 열고 범위 한 번 더 잡아줘요. 찍. 이렇게. 됐나요? sum 가로 닫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if 가로 연 거 보이죠? 예, 함수의 생명은 가로예요. 가로를 한 번 더 닫아줘요. 그리고 엔터를 치면 보세요. 공백이네? 예. 왜요? 여기가 빵원이었으니까. 여기가 빵원이면 공백 표시하기로 했잖아요. 아, 빵원이 아니면 덧셈 결과 표시하고.
자, 아래로 다시 끌어볼게요. 핸들링. 쭉 끌어보면 이상 깔끔할 수가 없어요. 우와, 좋네.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 배우셨어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여기 잔액을 또 계산해 보자 이거예요. 잔액은 어떻게 계산하느냐면, 잔액은 지금 이 부서 지원비 수입 보이죠? 예. 네. 여기 처음은 이 잔액은 어떻게 됩니까? 수입에서 지출을 빼면 되겠죠. 그쵸? 예, 네, 처음은 그래요. 그러면 여기는 수식이 는, 무조건 수식은 는. 그 다음에 여기 수입 얼마? 요거. 2의 6번지. 그쵸? 요거에다가 여기에서 지출액 보이죠? 지출액을 빼야 돼요. 그쵸? 30만원에서 빼기. 그 바로 옆에 지출액. 지금 지출액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럼 제가 그냥 빼볼게요. 그리고 엔터를 치잖아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당황스러워합니다. 왜요? value 에러가 떠요. 이게 왜 뜨느냐면 value는 이제 값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수식의 값. 즉 2의 6은 괜찮은데 F의 6번지를 어떻게 여러분이 식을 썼냐면 이게 지출액이 0원이면 따옴표 두 개로 표시하겠다. 이게 문자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숫자에서 어떻게 문자를 빼 에러 낼 거야 하고 에러를 내보낸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합니까? 네, 여러분 이 F6을 숫자로 바꿔주면 돼요. 이게 문자인데요. 예, 어떻게 바꾸느냐면 함수가 필요해요. 어떤 함수요? 이 F6 있죠? 여기다 클릭을 딱 하고 이렇게 써요. NUM, Number Value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Number Value. 예, 텍스트를 숫자로 바꿔줘요. 예, Number Value 이 함수를 써요. 가로 열었죠? 그리고 뒤에 가로를 닫으면 됩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잖아요? 에러가 없어져요. 우와, 신기한데? 예, 이렇게 돼요. 됐죠? 그래서 number value 함수를 쓰면은 이렇게 깜쪽같이 답이 나와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줄은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여러분? 자, 첫 번째는 끝났어요. 그럼 두 번째는요? 바로 이 바로 전에 잔액에다가 수입과 덧셈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뭐예요? 지출을 빼면 되는 거죠? 그럼 뭐라고 공식을 쓰면 될까요? 는, 그리고요 그 전날 잔액 맞아요? 이거 클릭 안 하는 거예요. 그 전날 잔액 더하기 뭐? 예, 현재 수입. 됐죠? 여기서 빼라. 뭘 빼요? 예, 바로 지출을 빼면 되는데 문제는 제가 얘를 그냥 클릭하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에러가 뜰 거란 말이에요. 보여줘봐요. 에러 뜨죠. 아, 그래서 이 앞에다 뭘 쓴다고요? 이 지출 앞에다가 number, value, NUMBER, value 이 함수가 있습니다. 얘를 이용하면 무늬만 텍스트인 애들을 숫자로 바꿀 수가 있어요. 됐죠? 가로 닫고. 되게 유용해요. 엔터 꽝. 이렇게. 와, 답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수식이다 보니까 그 여러분의 어떤 동료들이 이 부서별 금전 출납부를 이렇게 만들어 두면 욕심이 생기겠죠? 예. 네. 그러면 데이터를 이렇게 지출이면 지출을 뭐 여기다가 딱딱딱 입력을 하면은 지출액이 계산되고 잔액도 바뀌어야 되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잔액의 수식이 아래로 핸들링 돼 있어야 되죠. 근데 자 여기서 고민이에요. 아래로 제가 핸들링을 하잖아요. 이렇게 돼요. 아, 너무 너저분한데. 그죠?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돼? 예. 여기까지는 지금 답이 너무너무 잘 나와요. 27만 5천원까지는 제가 원하는 바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계속 잔액이 27만 5천 원 나오면 어때요? 껄끄럽지요. 그죠? 보기 안 좋죠? 그래서 여기도 뭔가 조치가 필요하더라 이겁니다. 그럼 혹시 if를 또 씁니까? 예, 써야죠. 뭐라고요? 여러분, 여기. 이 계산 똑같은 공식 여기서부터 들어간 거 맞지요? 이 위에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여기다 클릭해요. 그리고 이 밑에 일단 헷갈리니까 밑에 애들 다 없애버려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 뭐라고 식을 쓰냐면은 수입과 지출 두 칸이 모두 여기도 공백이고 여기도 공백이면 아직 데이터가 안 들어왔단 얘기겠죠? 맞지 않아요? 예. 네. 여기 보세요. 얘네들. 데이터 없는 애들 아니에요. 아, 그래서 수입에도 빈칸, 지출에도 빈칸이면 잔액을 아무것도 표시하지 마. 이렇게 쓰라고요. 그리고 수입이든 지출이든 어느 하나라도 값이 들어오면 잔액을 보여줘. 이걸 식으로 써야 돼요. 그럼 그걸 뭐라고 씁니까? 네, 바로 여러분 여기. 수식 다 지울 필요 없습니다. 재활용할 거예요. 그럼 이 앞에 무조건 이런 조건이니 물어봐야 되죠. 물어볼 때는 무조건 if 함수가 필요해요. 그럼 지금 if를 씁니까? 예. 네. if 가로 열어요. 그럼 조건이 뭐냐면 수입도 빈칸이고 지출도 빈칸이니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아, 두 개가 모두 빈칸이냐고요? 예. 네. 그럴 때는 바로 and 함수를 써요. 와, 함수 and요? 예, 네, and가 뭐뭐 첫 번째 조건도 만족하고 두 번째 조건도 만족해? 이 뜻이에요. and 가로 열었습니다. 자, 헷갈리지 마세요. 가로 열고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현재 수입 요에 보이죠? 여기를 클릭해요. 너가 2의 7번지 너가 공백이니? 똑같니? 뭐하고 똑같아요? 예. 공백이니? 이렇게 물어봐요. 너 아무것도 지금 현재 입력이 안 되어 있니? 이 뜻이에요. 여러분이 엑셀이 돼가지고, 아니, 나 2만 5천 원 있는데? 이러면 곤란해요. 예. 어차피 핸들링 할 거니까. 자, 그 다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이게. 쉼표 찍고 두 번째 조건 들어갑니다. 지출액 보이죠? 클릭합니다. 너가 공백하고 똑같아? 이렇게 물어보라고요. 가로 닫고. 물어보는 거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이 and 성격은 두 개의 조건이 모두 만족해야 돼요. 즉, 수입도 아무것도 안 들어왔고 지출도 아무것도 안 들어오면 데이터가 없단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쉼표 찍고 이렇다면 이 뜻이에요. 이렇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두 개가 다 데이터가 없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잔액은 아무것도 표시하지 마. 아무것도 표시하지 마. 어떡해요? 따옴표 열고 따옴표 닫고 공란으로 보여줘. 이렇게 하란 얘기예요. 아, 그리고요. 그리고 두개 중, 이두 개가 모두 공란일 때만 얘가 참이니까 이걸 실행하는 거고 두개 중에 어느 하나가 값이 이렇게 들어와 있죠? 그러면 조건이 이게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nd는 이 조건이 모두 만족되어야 참이다라고 생각하고 이걸 실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라도 만족되지 않으면 바로 이 뒤에 우리가 썼던 이 수식을 실행하도록 된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예. 그리고 if 가로 열었잖아요. 여기서 닫아요. 엔터 꽝. 답 나오죠? 나왔어요? 자, 이 공식 아래로 끌어보겠습니다. 찌익. 어때요? 오, 데이터 안 나온다. 안 나오죠? 자, 이제 입력해 보겠습니다. 11월 4일 날이요. 그 소모품을 이제 교체를 하게 됐습니다. 복합기가 문제를 일으켜서 복합기 토너를 교체를 해야 돼요. 자, 이게 내용이에요. 그러면 토너 교체하려면 돈 줘야 되죠? 소모품비에 제가 썼습니다. 소모품비에 15만 원을 썼어요. 엔터 꽝.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출액 보이죠, 여러분? 자, 지출액도 보시면은 여기 수식이 복사가 안 됐죠? 이거 수식 그대로 아래까지 26까지 내려가야 돼요. 이렇게. 어때요? 아, 들어온다. 그죠? 그리고 여기 보세요. 와, 잔액 나온 거 봐. 나와요. 하나 더 해볼까요? 예. 자, 이번엔 11월 5일 날이에요. 예. 자, 5일날 여러분 회사에 회식이 잡혔어요. 그래서 부서 회식. 예, 부서 회식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가비 보이죠? 자, 여기에다가 여러분, 10만원 이렇게 썼습니다. 천만, 10만. 엔터 꽝. 이렇게. 자, 10만원 쓰니까 어때요? 지출에 10만원 나오고 잔액도 어때요? 2만 5천 원 찍히죠. 우와, 똑똑한데?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이 고생을 조금만 이 너저분해 보이는 이 식, 어려운 함수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만 써도 이렇게 격조 있는 금전 출납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이 밑에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26번째 줄까지가 이 데이터예요. 따라서 여기까지 범위를 지정합니다. 이렇게. 왜요? 예, 글꼴에서 모든 테두리 깔끔하게 선 긋는 게 이쁘죠.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이 마지막에 여기 보이죠, 여러분? 자, 여기에는 뭐라고 싶냐면은, 그래서 한달 동안 우리 회사에, 우리 부서에, 자, 여기 이제, 결산 정보 또는 합계 정보, 이렇게 써도 돼요. 이달에 뭐, 통계 정보, 뭐다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달에, 예, 결산 정보. 이렇게 내용을 쓰고, 자, 여러분, 여기 수입의 합계가 여기에 표시되면 되겠죠? 이달에 우리 부서에 지원된 수입은 총 얼마다? 자, 어떻게 표시해요? 그거는 썸만 있으면 돼요. 예, 네, 요거 합계. 됐어요. 그럼 범위 어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정을 해주면 되는 것이죠. 엔터 꽝. 이렇게. 32만 5천 원. 됐죠? 그 다음에 지출의 합계도 역시 이것도 잡을 필요 없어요. 여기 썸 나왔죠? 옆으로 그냥 끌면 돼요. 이렇게. 30만 원. 지출. 그리고 각 예, 상세 내역별로 지출을 보면은 통신비는 현재 이번 달에 하나도 안 들어갔지만 소모품비라든가 또 이런 내용들 각각 교통비, 그 다음에 여가비, 잡비로 이렇게 돈이 들어갔다는 게 나와요. 확인됩니까? 예,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됐죠, 여러분? 그리고 얘네들은 깔끔하게 이렇게 내용이 나오면 색상을 하나 넣어서 예, 모든 테두리 이렇게 눌러주고 그다음 바깥에를 굵게 이렇게 표시를 해줄 필요가 있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요. 그리고 위에 제목은 B의 1번지부터 뭐 L의 2번지까지 병합을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뭐 부서별 뭐 금전출납부 이것도 좋지만 뭐 우리 부서 금전출납부 뭐다 좋아요. 금전출납부 이렇게 내용을 쓰면 되겠죠. 써서 글자 크기 늘려주고 각각의 칸에 이렇게 한 칸씩 띄워주는 센스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굵게 이렇게 이러면 별거 없어요. 깔끔하죠? 예, 여러분께서도 만들어 보시고 한번 더. 활용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